그래도 명상. 명상 한번 해주고요, 명상. 자, 여기 니들끼리 뭉쳐있고 나 혼자 간다. 주인공을 열심히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주인공한테 몰빵을 다 해줍시다. 자, 너희들 여기 뭉쳐가지고 니들끼리 돼요. 민첩 한 번만 더 걸어주고요. 자, 그만 다음에 얘네들을 지들끼리 놀게끔 해줍시다. 가져와. 다리우스 써주고. 혼나고 싶지 않은가 보네. 자, 그래 받자죠. 그래 받자. 한 방 컷. 실버리 되어 나에게 큐. 솔직히 이거 딜 완전 말도 안 되는 딜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딜. 뭔가 저거 압도해 버리는 엄청난 촛필살기. 말 그대로 진짜 촛필살기네. 기술이 완전 개사기에요. 엄청 세요. 딜이 그냥 완전 슈퍼초 똥파워에요. 슈퍼초 똥파워. 자, 일단 얘는 영상 써주고 이제 지들끼리 막 버프 걸고 막 내요. 지들끼리 몰고 빨고 막 다 해줍시다.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가서 자, 바로 시리스 자기 자신한테 걸어주고요. 주인공이 완전 만능이네. 여러분들 막 공버프 있지, 방버프 있지, 헤이 힐 있지, 거기다 필살기 있지. 완전 주인공 완전 개사기네. 주인공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야. 주인공 다 가지고 있어 그냥. 윌로스. 이거 레버 버그인가 치트 있지 않은? 모르겠네요. 치트 버그 이런 거 잘 사용을 안 해가지고 모르겠어. 자, 바로 컷 해버리면 되죠. 완전 개 OP에요 진짜로. 뭐야 이거 보너스 경험치 빵이야? 보너스 경험치 안 주네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레벨업보다는 돈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돈이 진짜 너무 조금 모이거든요. 돈이 진짜 너무 없어요 게임에. 지금 벌써 6장 이제 7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판인데 9,500원밖에 못 모았어. 이제 겨우 칼 하나 살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돼? 이제 겨우 칼 하나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우 칼 한 자루 살 수 있어요. 나머지 사지도 못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였나? 어서 오시게. 자, 이제 칼 하나 살 수 있죠. 윙소드 후로스트 반. 그런데 이동력이 올라가는 걸 살까요? 아니면은 뭐냐 거시기 이거 민첩성이 올라가는 걸 살까요? 어떤 걸 사주는 게 좋을까? 돈을 모아야 되나? 필이 이거요? 이거 뭐야 이거 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잠깐만. 랜덤 배틀이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쓰면은 근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이거 쓰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티라너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야 이 게임 중간 평가 어떠냐? 쿠키이냐 똥게임이냐? 프로스트 반? 이거 뭐지? 이거 뭐 얼음방 없앨 수 있는 건가? 이거요? 이거 갓겜이네요, 갓겜. 네. 노가다 하려면 필수라고요? 노가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노가다 안 해도 돼. 하다가 막히면은 그때 하면 되니까. 일단 지금 칼부터 사는 게 중요하죠. 민첩성은 이제 턴이 빨리 돌아오는 거고, 민첩성은 턴이 빨리 돌아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동 칸수를 늘려주는 건데,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둘 다 장단점이 있긴 하거든요? 민첩성은 근데 어차피 버프로, 네, 얻을 수 있으니까, 윙소드를 살까? 이동력 상승하는 거 이거 살까? 프로스트반 이건 뭐지? 깡딜은 라이트닝 엣지가 제일 세네. 도구 아이템 한번 쓰면 사라지는 아이템인가? 윙소드 요거를 하나 사줍시다. 장착할 수 있는 반지 같은 거라고. 일단은 윙소드를 하나 사주도록 합시다. 윙소드 하나 사주자. 윙소드 그래 장비. 마우이. 자, 매각 무기 공소대 팔아.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자, 일단 뭘 해야 될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한 번만 보여드리니까. 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일단 가게를 나가요. 가게를 나가고 잘 보세요. 뭐였지? 무기방어가 뭐였나? 아니야 아니야 무기방어가 아니야. 도구점. 도구점 가서 구입 악세사리를 사가지고 베레모를 잔뜩 사요. 베레모 이런 거를 지금 하나 둘 셋 여섯 개 정도 사. 베레모를 한 6개 정도 사요. 네. 베레모 6개 정도 사고. 자, 모자를 이제 이중으로 이렇게 눌러 쓰면 되죠. 베레모. 자, 이런 식으로 베레모를 쓰면 방어력이 조금은 올라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베레모가 제일 싸니까 이걸로 갖다가. 망토랑 삼각모자 끼고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맞을 일이 없으니까, 네, 맞을 일이 없으니까 일단은 얘는 빼주고, 얘는 필요 없고요. 여기에 놓고 저장. 완벽해. 완벽한 템 세팅. 네.
서민용 템 세팅. 자, 가자. 아, 뭐야, 이거 또 전투해야 돼? 뭐야, 이거. 슬라임들은 뭐야, 이거. 자, 걸어오는 싸움은 받아줘야겠죠? 멀리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근데 무기 바꾸니까 막 한 방에 그냥 이제 컷 되죠. 네? 한 방 컷 나오죠. 바로 아리오스. 그래, 딜이 이 정도 나와야지. 뭐야, 이게 한 방에 안 죽는다고? 자, 영상 걸어주고요. 됐죠? 여기로 가가지고, 네, 적들의 공격을 다 받아내줄게요. 영상 써주고요. 좋아, 좋아. 센데? 아, 좋아. 여기 들어가. 들어가. 영상 한번 더 써주고요. 자, 저기 얼굴 하이키어 공격. 아, 덜렁덜렁, 네, 덜렁덜렁인데 자꾸 오빠라고 하지 마세요. 저 네카마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남자라고 밝히세요. 네. 여자가 되고 싶으세요? 당당하게 나 남자다, 왜 말을 못해? 남자 부끄러워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리플렉트 써주면 레벨업 하죠. 주인공이 무쌍하죠 이제. 필요가 없어요.
Reflect. Reflect. 마방조사. Sylvius. 나서 죽여 그냥 푸샥 미쳤나. 와 이게 안 죽네. 아주 양념이 제대로 됐죠. 네 양념이 아주 잘 됐어요. 양념이 아주 잘 됐어. 아주 좋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맛있을 것 같죠. 오 돈 1000골드 나오네. 자 가볼까? 세이브. 바다 가면 그때부터 어렵다는데 여기가 바다인가?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건가? 제 7화 바다의 왕녀. 아이고. 바로 저장할 수 있네요. 바다다! 바다야! 굉장해! 건너편이 보이질 않아! 놀라워! 말로는 들었었지만 진짜로 넓잖아! 정말 바다 놀라워! 처음 보는 거야? 저기 수평선이라는 건가 봐! 굉장히 신이란 모양이라고. 얘네들 세상 물정을 통 모르고 지냈나? 둘 다 숲에서 나온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랬구나. 그래도 바다를 보고 저렇게 좋아하는 건 이해가 안 가. 어? 바다가 싫은가? 아니요. 뭐 꼭 싫다는 건 아니지만. 싫다는 얼굴을 하고 있다? 난 헤엄을 못 쳐. 난 헤엄을 못 쳐. 놀랍다. 그래서 싫은 거였어? 놀랍지? 뭐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헤엄을 못 치는 이 슬픔을 노래해볼까? 안돼 하지마. 룰루루루루루. 그만 둬라. 다 모처럼 좋은 노래였는데. 자기가 뭉친 줄 모른다.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아니 예술 감상 애들 좀. 예술? 필스가 노래를 했구나. 좋겠다. 필스는 노래를 잘해서. 오호호호 에디! 진정한 보시오! 이 중엔 너뿐이구나 예술을 이해하는 건. 그러고 보니 오빠는 에디한테 예술 교육을 안 시켰었지. 그건 그렇고 그 마을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 마을 앞바다 건너편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배가 필요하네. 헤엄쳐서 가면! 어? 배를 구하기로 할까? 배를 구하기로 할까? 자, 항구마을 카이룬으로 왔네요. 봅시다. 카이룬에서는 일단은 여관. 여관으로 가야 돼요, 여관. 그래. 여관으로 가면은 베레모를 손에 넣었다. 자, 베레모는 바로 껴줄게요. 베레모 개꿀. 자, 껴. 자, 베레모 껴주고요.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월드맵으로 나가요, 일단. 월드맵으로 나가서, 어딨냐, 실버리드 숲. 가 있어. 네, 전투는 네 받아줘야죠.
확실히 이거 이동력 늘어나는 게 좋네. 일단 각 마을에 숨겨져 있는 아이템들부터 싹 먹어줍시다. 공기팡! 자, 공기팡 하는 친구죠. 자, 이 친구는 일단 이쪽으로 가서 명상부터 해요. 명상부터. 넘어가지 말고. 일단 앞으로 쭉 들어가. 들어와가지고. 이 친구 어떻게 공격을 해줘야지 잘 공격했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크러싱 브로우로 갔다가 크러싱 브로우 다른 애들 도대체 무기는 언제 바꿔줘야 돼? 바로 마법으로 빌로스. 빌로스. 아주 좋아요. 오케이, 돈 1,000원. 이거 전투 몇 분만 하면은 금방 돈 모으겠네요. 그러니까 금방 또 모으겠네. 자, 일단 여기 실버리네 숲으로 가가지고 싹 다 돌아줘요. 자, 수행장 없죠? 집. 오케이. 정화석을 손에 넣었다. 야, 템은 미리미리 다 챙겨서 나오라고. 기생목을 손에 넣었다. 호박씨를 손에 넣었다. 자, 밖으로 나와서 이제 테르리아. 아이샤이가
상자에 든 것을 가져가세요. 여러분들의 모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비윙의 손에 넣었다. 자, 그리고 여관 해독초. 아, 해독초 아니고요. 부채가 부채. 자, 이렇게 해주고 일단 볼까? 스테이터스 나비 나비윙. 나비가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준대요. 좋은 거시기를 얻었구만. 경화석? 가지고만 있어도 몸을 정화시켜준다. 경화석 같은 경우는 에디가 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걸 끼고 베레 뭐 껴주고요. 일단 다 꼈어. 여기 아니었었나? 저 어디였었지? 뭐야? 어? 만복당 여기 왜 안 들어가지지? 만복당에서 아이템 하나 사면 안 들어가져요? 왜 안, 왜 없지? 만복당이 사라졌네? 자, 그리고 바리니아 여관. 여기로 들어가지고 해독초 손에 넣었다. 어, 뭐야? 안 들어가지네? 왜 안 들어가지지? 아이템 하나 사면 끝이야? 더 이상 못 사나? 노란 마을 여관. 네, 아이샤 가게 갔어요. 네. 아이샤 가게 갔습니다. 오, 자 이제 날라다닐 수 있죠. 일단은 명상부터 해. 날라다닐 수 있어. 자. 이것이 네, 링 달아주니까 괜찮네요. 자, 여기서 명상. 자, 주인공도 명상. 자, 이거는 바로 이쪽으로 가가지고 마법 이루스. 이루스 이 마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민첩 이게 턴을 빨리 돌아오게 해줘가지고 정말 좋은 마법인 것 같아요. 턴 빨리 돌아오게 해주는 게 진짜 대박이에요. 실버리 되어 나에게 키.
마법 걸어주는 거 좀 귀찮긴 해도 그냥 계속 걸어줄게요. 그리고 경험치가 되는 거니까. 자, 얘는 특수기로 갔다가 레이징 스톰. 레이징 스톰. 오, 쓸만한데? 좀 한다. 자, 여기 있으면은 적들 다 오겠죠, 알아서? 네, 알아서 올 거예요. 네, 잡아주고요. 한방 컷이죠? 여기로 가서. 대충 해도 다 잡아요. 500원밖에 안 줘? 자, 노란 마을로 가줘야 돼요. 노란 마을 가서. 아, 이름이 참, 단순하구만. 이런거 아니야. 치유의 꽃을 손에 넣었다. 자, 그리고 월드맵으로 나가서 카이론으로 가면 되죠. 여기 만복당, 여긴 들어갈 수 있네. 이거 엔딩이 몇 화예요? 네? 모르겠네요. 저도 모른다니까요. 처음 해가지고 몰라요. 기사의 검, 라이트 소드. 신목에 기생하는 기생목? 녹의 잎이를 씹치듯? 잎이가 뭐야? 캣핸드 글루안드. 블러드리프?
성스러운 향수 랜덤 배틀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이거는 필요 없죠. 가죽으로 만든 부츠 이거를 사줄까? 부츠를 갖다가 하나 사서 이제 망토 필요 없죠. 이거 망토 팔아주고요. 부츠를 갖다가 껴주자. 이제 부츠를 껴줄게요. 부츠 주인공한테 부츠를 이렇게 설정해주고 한 10m까지 있지 않을까요? 여관 여관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항구 여기로 가야지 이벤트 일어나나 보다. 그죠? 저기요 배를 좀 빌렸으면 하는데요. 배? 배? 지금은 안 돼. 네? 어째서요? 그 요즘엔 바다가 거칠어서 말이야. 배를 타지 않으면 푸른 마을로 갈 수 없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할 수 없다. 어떻게 좀 안 되겠어? 미안하게 됐수다. 그것만은. 나도 목숨은 아끼고 싶으니까. 보기엔 잠잠한 바다처럼 보이는데? 바다는 잠잠하지만 몬스터가 나오지. 미안하지만 다른 데 가서 알아보거라. 띠용. 어떻게 하지? 배를 구할 수 없다면 갈 수가 없는데. 필스 씨는 날아서 갈 수 있지 않아? 내 날개는 그냥 새 날개야. 물에 떨어지면 잠기고 만다고. 필스 씨, 혹시 바다가 무서운 거야? 누구든 못하는 건 있게 마련이지. 필스, 귀엽다. 그거 고맙군. 그런데 어떻게 하지? 아, 맛있다. 항구 마을이라 그런지 생선이 맛있네. 나 참. 에디! 에디, 넌 정말 먹는 게 최우선이구나. 좀 더 점잖게 먹지 못하겠냐? 응? 아, 라벨은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먹어라. 뭐야 이거 남녀 차별이야? 왜 차별하는 거야 필스? 당연하잖아 여자니까. 띠용. 와 이거 완전 네, 아 헐겠다 헐겠어 그냥. 이런 또 시끌벅적해졌군. 응? 에디 한눈 팔지 말고 먹어. 다 흘리잖아. 저 아이 어? 아이, 문제... 맛있겠다. 오, 오, 엘프녀가 나오네요. 오, 누구지? 지갑을 입고 나온 게 원통하고 분통하다. 지갑을 입고 나왔대요. 내가 정말 경솔했어. 하지만 네, 싸이야 히로인이에요. 배가 고프구나. 침까지 흘리고 있네. 아, 오늘 파스니한테 더 잘해준다고요? 아닌데요. 누가 파스니인지 모르잖아요. 네. 굉장히 배가 고픈가 봐. 인정해주지 않는 이상 네 누가 파슨인지 모르잖아요. 어? 그래 이리 와. 유인하고 있죠? 먹을 걸로? 뭐냐 진짜로? 진짜 오네? 나를 부른 거냐? 배고프지? 같이 먹지 않을래? 용 먹어. 특별히 동석을 허락하지. 이거 어쩐지 태도가 좀 거만해. 그러게 좀 특이한 애 같아. 난 에디. 넌? 난 쉬. 설마 이노야? 난 싸이야. 필스야. 라비. 모우란다. 그럼 먹어볼까? 맛있다! 맛있어! 엄청 잘 먹잖아? 아 배고프네요. 저 보니까 난 싸이야. My name is PSY 한국말로 박재상. 그거 라비 거다! 사소한 걸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인다!
남의 먹는 거 계속 뺏어 먹고 있어. 그건 내 거야. 줏대로 갈 거다. 자자, 그렇게 열들 내지 말라고. 시끄럽다. 야! 우와! 가게가 엉망진창이다. 야, 가게 물어내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야, 돈도 안 내고 도망가는 거야? 다 못 먹고 나왔네. 내가 도망 나왔는데요? 돈은 내고 가야지. 넌 그래도 나은 편이야. 난 옷이 소스로 범벅이 됐다고. 그 가게에는 정말 신뢰를 범했어. 이제부터 어쩌지? 그러게. 어쨌든 지금은 푸른 마을로 갈 방법을 생각해보자. 하지만 배 말고는 갈 방법이... 푸른 마을? 그대들 그곳에 가려는 거냐? 식사도 대접받았으니 내가 안내하지. 그렇지만 안내해주겠대요? 배가 없다는데? 배를 안 타고도 가는 방법이 있다. 어? 어떻게? 어떻게? 그건 비밀이지. 여러분들 혹시 밖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에 김치 중국산에서 국산으로 많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대로 중국산인가? 다른 방법도 없고. 안내해달라고 할까? 그 중국산 김치 그거 영상 나오고 난 뒤부터 네, 좀 바뀌었으려나? 젖지 않고 갈 수만 있다면 뭐든 좋아. 믿을 수 없다. 이런 국산이라고 하는데 꽤 있다고요? 좋다. 그럼 오늘 밤 해안으로 오거라. 진짜일 것 같아? 지금 얘기? 그런데 막 5,000원짜리, 6,000원짜리 그 뭐냐 한밭집 같은 데 있잖아요. 약간 무한리필, 한식 무한리필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김치 무조건 중국산이겠죠?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은 안 보였는데. 뭐 송연쌤 치고 가보도록 하자고. 그렇군요. 다들 왜 이렇게 늦은 거지? 그냥 밤에 만나자고만 했잖아. 바다다. 바다다. 바다야. 역시 그냥 헤엄쳐서 가는 거야? 다른 때 같으면 배나 헤엄이겠지만 오늘 밤은 보름달. 이 시간쯤이면 설마 길이 열리는 거야? 국산김치 음식점에서 먹으려면 일본처럼 해야 과연 통하겠음? 안 통하겠죠? 바다의 길이! 바닷물의 간만의 차 때문에 가려져 있던 바위들이 드러나게 되지. 별로 시간이 없다. 서둘러야 돼. 깍두기? 요즘 무 싸죠. 네. 깍두기는 우와! 재밌다! 그렇게 장난치다간 떨어진다. 난 이런 건 잘 못하는데. 그거 미끄러지니까 조심해. 괜찮아? 자, 잡아. 특별히 내 손을 잡도록 허락하지. 너 참 재밌구나. 뭐라고? 어째서 웃는 거냐? 무례한 녀석. 이건 뭐야? 마을에서 뭔데? 뱃사공이 말했던 몬스터야. 온다. 몬스터가 있어? 너무 시간을 끌면 바닷길이 다치고 만다. 오이 오이. 바닷물이 차가지고 그거 된다고? 9903은 뭐야? 9903? 이렇게 저기까지 이동해야 된다고? 티라노스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역시 슈퍼가 가장 예쁘다. 라미는 짐승 사이하는 사이트. 네? 슈퍼가 가장 예쁘다고요? 자, 일단은 네, 이렇게 쏘면서 빠르게 지나가도록 합시다.
어차피 그 뭐냐 에디는 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가가지고 얘 마무리 지어줄게요. 얘 마무리 지어주고요. 네, 마무리 지어주고. 자, 얘는 기술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얼음 기둥에 의한 한 명 공격 마법. 이거 뭐라고 쓴 거예요? 나 이거 뭔지 하나도 안 보여. 이게 뭐라고 쓴 거지 이게?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라고 쓴 건지 나만 안 보이는 거야 이거. 어,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여기로? 여기로 못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이거?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나? 아, 안녕하세요. 분열 상태 조심하라고요. 일단 날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 있겠죠?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겠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 이쪽으로. 자, 한 번 더 움직이기. 얘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죠?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자, 기다려봐. 영상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못 가네. 길이 막혀 있군요. 넘어가야 되는 거 맞겠지? 일단 대기해 주고요. 여기로 넘어갈 수 있군요. 역시. 그리고 여기 건핸드런 써가지고 여기까지 이동. 국도에서 방치 잡던 일본 어부 빙의인가요? 갑자기? 자, 일단은 요로크롬 여기로 이동 해가지고 얘도 명상 한번 써가지고 여기서 한번 네, 먹어주고요. 이거 먹어주고. 오, 뭐하는데 뭐하는데 뭐야 이거. 아니? 뭐지?
뭐야? 아니, 광역 끼인 건 둘째 치고 딜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뭐냐? 딜 왜 이래? 그치, 왜 이래요? 까지 가서 마방 올려주고 실비우스. 네, 이래가지고 네 이분이 여신전생 최장 풀탕 기록 보유자 맞나요? 아닌데요?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잘못 찾아오셨어요. 자, 이 친구를 오, 에스카르곤 생각보다 피가 많네요. 테라소드로 갔다가 뭐야 생각보다 별로 안 다는데? 아니 장난치냐? 야 뭐야 이거? 지금 왜 이래 이거? 미쳤네? 안돼 가라앉겠어. 와 장난 아닌데? 여기 난이도 뭐야 이거 왜이래 이거 게임 이상한데요? 아까 세이브 해놨나 내가? 대체 이거 뭐지? 잠깐만 이거 내가 아까 얻었나? 얻고 하는 건가? 잠깐 기다려봐요. 모아서 기생님 아 오케이 오케이 얻었구나. 네 여기로 바로 가면 돼요. 노가다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요? 노가다가 좀 필요하려나? 일단 그냥 가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빠르게 여기 넘겨주고요. 자, 빨리 넘겨주고 한번 가봅시다, 다시. 이거 중간에 세이브를 못하는 게 진짜 좀 크네. 게임이 똥겜이네요. 똥겜이야. 오케이. 자, 한번 가봅시다. 네, 필스를 잘 활용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필스를 잘 활용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바닷길을 건너라. 일단은 바로 여기서 명상을 써요. 잡아주고요. 이거 한번 잘 빠져나가 봅시다. 노래창 일단 뒤로 빠져요. 최대한 뒤로 빠져줘.